올해 초 외국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한국 영상이 있습니다. I was in South Korea and I want to show you how we move in South Korea. This is how. This is a elevator truck. One of my neighbors is moving. 바로 우리 이사 갈 때 쓰는 이 사다리차 아시죠? 이 사다리차를 찍은 영상이 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된 것인데요. 한국인이 이사를 가는 평범한 모습을 본 미국 여성이 너무 신기해서 촬영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이삿짐을 내리고 있는 이 영상은 무려 조회수 1,700만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이사 갈 때 이삿짐 트럭과 사다리차가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해외에서는 이게 왜 이토록 인기일까요? 해당 영상에는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해외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는데 이건 정말 시간 아끼겠네요. 너무 똑똑하다.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써야 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몸이 고생을 안 하는구나. 한국의 이사는 매우 빠르고 전문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없고 수요가 적다 보니 혹시라도 필요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고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층 건물로 짐을 옮길 때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보통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방용 사다리차와 베테러용 사다리차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한국식 이삿짐 사다리차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미국 방송 인사이더는 한국에서 사다리차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도하며 한국은 초고층 아파트 이사를 완벽하게 마쳤다라고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외국에서도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하는 나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만큼 보편화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하죠. 특히 이사 서비스에서도 시민 의식이 드러나는데요. 미국에서는 자신의 짐을 이사 전문 업체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평소에 택배 도둑이 많아 집 앞에 택배를 두고 다니는 일조차 상상할 수 없는데 자신의 모든 짐을 포장부터 이사까지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삿짐 전문 업체를 선택하고 맡겼다가 모든 짐을 도둑 맞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이 도둑을 맞았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도둑들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로 위장해 단지 내로 들어와 이삿짐을 옮기는 척 집에 있는 귀중품들과 물건들을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삿짐 센터 역시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몽땅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이사를 하는 한국의 시스템을 신기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삿짐 센터 사다리차를 정말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이사 날마다 사다리차가 필수 장비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 말 대한민국의 산업화 도시와 바람과 함께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몰리기 시작하고 주택이 아닌 2층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아파트 높이가 점점 높아졌고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수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 것이죠. 다만 이때는 아파트가 저층이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공간이 좁아서 많은 짐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3륜차 등을 이용해 짐을 옮기고 집까지는 단순히 손으로 짐을 들고 나르는 형태의 이사가 보편적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1970년대에 영등포와 한강 일대 개발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됐고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1979년 한 해 동안 서울 시민의 21%가 이사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삿짐 센터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이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들어 아파트 높이가 10층 이상으로 높아지자 이삿짐 업계에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곤돌라였습니다. 곤돌라는 네모난 승강장치에 발판을 부착하고 여기에 줄을 달아 옥상에 설치하고 줄을 연결해 유리를 닫거나 짐을 오르내리게 하는 장치였는데 딱 봐도 허술해 보이는 장치에 실제로도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조작을 잘못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보완하면서 점점 더 고층화되는 아파트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에 사용하던 사다리차가 도입됐습니다. 곤돌라보다 훨씬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으면서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이사 장비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삿짐 업계에 따르면 사다리차 비용은 건물 층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통상 5층 이하는 10에서 20만원, 10층 이하는 20에서 40만원, 20층 이하는 40에서 60만원 수준이라고 하죠. 다만 최근 새 아파트에선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약 20층 이상인 고층 주택이라면 사다리가 너무 길어지면서 장비가 흔들리거나 차량이 전복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삼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난간을 투명한 유리로 만든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다리차 이용이 금지됩니다.
철제인 사다리차를 걸칠 경우 난간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에서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획기적인 사다리차 시스템을 본 다른 나라 중에서도 치안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에서는 집채만한 이삿짐을 싣고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는 픽업트럭 한 대가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삿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죠. 자세히 살펴보면 소파부터 옷장, 심지어 침대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영상을 찍은 여성은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고 전했고 이삿짐을 밧줄로 고정하고 덮개를 씌우긴 했으나 화물 앞부분만 덮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에서는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연히 적재 중량을 초과했을 텐데 경찰 단속이 없었나 등 관련 당국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죠. 멕시코에서는 트럭을 빌리는 일조차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국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이사를 하는데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해외에서는 특별한 풍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극도의 효율성까지 추구하다 보니 이런 결과물을 낸 게 아닐까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사 문화가 있죠. 바로 이사 후 주변 집들에게 파시루떡을 돌리면서 인사를 하는가 하면 이삿날 바닥에 앉아서 짜장면을 먹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짜장면은 빠르게 배달이 되고 간단하게 먹고 치울 수 있었기에 옛날부터 이삿날 짜장면을 배달해 먹던 것이 정착되어 이어져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3륜차, 곤돌라를 거쳐 사다리차에 오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온 대한민국 이사의 역사, 사다리차를 이을 이사 필수템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이사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